대만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진진구 스타 마스터. 그에게는 8순이 넘는 노모가 계십니다. 노모는 8년 전 암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투병으로 지친 어머니에게 그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챙겨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希望说他治疗过程能比较舒服一些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에게 애터미란 이름은 생소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하는 일이기에 어머니는 그저 믿고 따랐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我就试试看，那吃了以后呢，就觉得说对这个膝盖很有帮助。那现在他们都觉得很奇怪，为什么这个膝盖会自己会消失掉没有？ 오히려 바쁜 아들을 걱정할 정도로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他选择应该是对的啦，因为他没有什么坏的习惯，他没有好的东西，我就要嘛。他走那个方向，我走这个方向。 나날이 건강을 회복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애터미에 대한 그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애터미 사업에 매진하여 성공한 리더가 될 수 있었죠. 가족의 믿음이 성공의 힘이 된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5월입니다. 이달이 지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전 세계 애터미 회원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오늘도 애터미는 한마음 한뜻으로 숨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던 우리는 오히려 더 넓은 세상에서 애터미의 존재감을 드높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2023년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외법인 오픈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2일 애터미의 26번째 해외법인이 오픈했습니다. 바로 애터미 우즈베키스탄 법인입니다. 중국과 유럽 사이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대한민국 면적의 약 2배 정도 큰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구 약 3,6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GDP 8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어지러운 대외 정세에서도 매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이라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는 것은 애터미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터미에 대한 현지 반응은 역시나 뜨거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그랜드 오픈식에는 무려 1,500여 명의 인원이 함께했는데요. 900여 석으로 이루어진 2층 메인홀의 자리가 모자라서 500명이 넘는 인원이 1층 홀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시청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나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거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도 임페리얼 마스터를 만들어주겠다. 우리 같이 부자가 되자.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그런 부자가 되자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그랜드 오픈식을 통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애터미 우즈베키스탄 법인.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X 프로젝트! 애터미 콜라보레이션 토탈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애터미와 애터미 리더들이 하나 되어 전 세계 글로벌 회원들과 만나 소통하고 글로벌 애터미를 본격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X 프로젝트로 애터미는 더 새롭고 더 높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박한길 회장님과 리더분들이 엑즈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LA, 뉴저지, 애틀랜타, 멕시코 등 미주 지역에서 글로벌 애터미를 향한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1억 원씩을 벌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임페리얼 마스터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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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도 회장님과 리더분들이 끊임없이 전구동보와 중진기고를 외치고 계십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태국, 캄보디아,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일본까지. 매달 해외 세미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터미 글로벌 회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를 비롯한 애터미 리더들도 앞장서서 회장님의 글로벌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글로벌 현지 리더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눔의 문화를 글로벌로 확대했습니다. 글로벌 애터미가 다 함께 하나 되어 전진하는 2023년. 애터미 리더 여러분들은 물론 전 세계에 계신 애터미 회원 모두가 전구동보 중진기고의 정신으로 엑즈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